안녕. 안녕. 네, 오늘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그림 일기를 또 그리려고 해요. 또 그림 일기 하면 보통 단순히 그냥 일기만 쓰고 땡이 아닌 한쪽은 미래 일기, 그리고 한쪽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을 제가 이제 일기로 또 써보려고 합니다. 이쪽은 제 추억이 담겨 있다면 여기에는 미래 일기를 쓰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과학적으로 저 같은 성향들은 미래 일기를 많이 쓸수록 굉장히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쓰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티라노. 가자. 제가 이때까지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이런 질문을 받으면 11월 15일 바이러스. 굉장히 바이러스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안무도 굉장히 많은 수정을 했었고, 3부작의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이 바이러스를 하면서 굉장히 임세준의 한계를 느꼈던 시점이 이 바이러스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예요. 그 전부터 이야기하자면, 바이러스 안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수록곡 녹음 뭐 하면서 이 앨범 준비하면서 루드윅을 같이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루드윅 연습을 아침에 했다가 넘어와서 안무 연습을 했을 때 굉장히 몸이 부서질 것 같고 목소리는 안 나오지, 근데 녹음은 해야지, 목에다가 막 좋은 걸 막 다 넣었는데도 낫진 않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막 해요. 막 지휘도 막 아침에 막 이렇게 지휘 막 하고, 뭐 브라스 뭐 팀파니 막 다 하고, 나 허락해줘 막 이렇게 하고, 나 좀 살려줘, 그래서 귀가 안 들려요 막 이렇게 다 하고, 에너지를 다 쓰고 와서 안무 연습하다 보니까, 예, 티칭 하시는 이제 단장님께서, 선생님께서 안무를 알려주는데 웬만큼이면 금방금방 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큰 한계치를 맛봤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팬사인회가 됐던 날을 지금 적으려고 합니다. 그날도 한 팬분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세준아, 너 괜찮아? 너 죽을 것 같아. 이때까지 데뷔하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뭐 살인적인 스케줄도 하고, 뭐 전날에 안무를 배우고 다음날 바로 이제 그 수록곡 활동이라죠, 그런 것도 해봤고 했는데도 이날 세준아 너 죽을 것 같아, 너무 안쓰러워 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데뷔하고 세준아 너 죽을 것 같아, 세준아, 아 이렇게 안 하죠, 세준아 너 괜찮아? 다 죽어가 보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도 큰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이 앨리스, 우리 빅톤에 대한 이 앨범이 나에게 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열심히 했고, 여기는 뼈가 부서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서 팬분께서 다 죽어가 보여 라는 말을 듣자마자 진짜 울 뻔했어요. 사람이 정말 힘든데 이게 티를 내고 싶진 않고, 다 힘들잖아요. 우리 멤버들 다 힘들고 우리 팬분들 얼마나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티를 내면 누군가가 사기도 떨어질 거고, 팬사인회가 굉장히 오기까지 힘들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줄지언정 이게 힘듦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전 노비라고 생각해서 전 참습니다. 웬만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목이 박살이 나도 웃어주고 힘을 주고 괜찮아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울 뻔했어요. 저 팬사인회 하다가 눈물까지 보일 정도의, 막 그 정도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눈물이 보일 정도로 팬분들 이렇게 안고 울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툭 건드려준 팬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눈물이 났다. 나는 한참을 생각을 했다. 조금은 티를 내도 될까?
네, 굉장히 티도 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원칙상 팬사인회를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우리 팬분들에게 힘들고 파이팅하고 고민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리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공감해주고 제가 또 MBTI 자체는 T여가지고 많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선에서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 그냥 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조금은 티를 내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고민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최고의 큰 에피소드였어요. 자, 그때 팬사인회장이 단상이 있었어요. 그쵸, 모든 팬사인회에 단상이 있죠. 이렇게 단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사진 플래시 와 창 창 와 빛나요. 막 우리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서 막 빛이 나요. 막 빛이 나요. 막 어? 그리고 또 앨리스 여러분들께서 옷이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핑크 색깔 입으신 분들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있고 파란색 이렇게 입으신 분도 있고 뭐 보라색 막 이렇게 검은색 색깔 입으신 분들 막 여기 이렇게 앨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앨리스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그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보는 이 관점이에요. 막 알록달록하고 플래시 빵빵빵 터뜨리고 여기 그림 일기를 하지만 소리에 여기 찰칵찰칵이라고 소리가 한 2만 번 납니다. 2만 번 정도. 네. 등장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팬사인회 현장입니다. 세준이의 과거에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미래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일기인데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입 밖으로 내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게 에너지가 계속 작용이 됩니다. 이거는 미래는 나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미래 일기를 쓰는 사람들 보면 그때 나의 마음가짐이 미래 일기를 좌우지해요. 저는 보통 미래 일기 같은 거나 아니면 메모장에 쓸 때 심심하면 전 10년 후 혹은 20년 후까지 써요. 나는 그때 어떻게 돼 있을 거다 라는 걸 써 있는데 저는 가장 가까운 1년 후 제가 2024년 12월 12일 날 전역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 2012월 31일 이날이 또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음 날이면 이제 새해가 밝을 거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려고 분명 세준이는 캠핑을 떠날 겁니다. 그것도 어디냐? 저는 강원도 강릉을 갈 겁니다. 나는 군대를 전역을 했다. 마음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이제 내일이면 1월 1일이다. 내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왜? 2025년의 나를 만들기 위해 내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고 어떻게 우리 팬분들을 더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좋은 에너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 목표를 세우겠지만 그보다 내면의 마음부터 단단하고 견고할 건 맞지만 딱딱할 필요는 없다. 너무 원칙주의자처럼 살긴 하지만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면서 이렇게 조금의 이렇게 유연하고 갈대 같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를 세웁니다. 복귀를 했으니까 복귀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뮤지컬 드라큘라! 예! 모든 미래 일기는 모든 막 써도 돼. 언젠간 이루어져. 12월 31일 날 뮤지컬 드라큘라 섭외 아니면 오디션이 열린다. 바로 갈 거예요. 두 번째 복귀 팬미팅 1월 1일부터 분명 나는 준비를 할 거예요. 세진이 This New World Land
가 또 한 번 열려질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19세로 가겠습니다. 가능해요? 아, 19세에 팬미팅 없지. 연령대 15세인 팬미팅 is hot 랜드를 만들 거야. 일단 액션적으로 연출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7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팬미팅 15세 조금 더 연출적으로 좀 약간 핫하고 그리고 섹시하고 것들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귀 팬미팅을 할 것이다. 원래 이렇게 미래일기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싱글방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다니까요. 세 번째, 항상 건강만. 사실 이게 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아프고 나서부터 건강은 재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건강 맨날 뭐 그럼 건강해야 돼 흔히 얘기하잖아요. 진짜 건강은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팬분들, 내가 아는 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잘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세준이 텐트가 이따만한 게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있고 커피, 라면이랑 커피 마시면서 해를 봅니다. 여기 앨리스 와! 같이 외치는 거죠.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리. 우리 절벽 아래서 텐트 치고 같이 해서 우리 소원을 같이 한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준이 이 다이어리 데이, 오늘 다이어리 데이에서 이제 미래 일기와 이제 과거에 내가 가장 생각났던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살면서 그걸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이땐 이랬지 저땐 저랬지 하면서 그냥 한 편의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일기는 정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믿고 간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적었으니까 이 또한 에너지가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이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저는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멋있는 아이다,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구나, 열심히 사는 아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이어리 데이 봐주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곧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음 달에 있는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